네, 미군 구축함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군사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중국도 군함과 전투기를 보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은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미 해군이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 스테더모를 파라셀 제도, 중국명 시사군도 인근 20km까지 접근시켰습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인데 미국은 국제수역이라며 반박하는 곳입니다. 미군 구축함이 항행의 자유작전에 나서자 중국 측도 즉각 군함과 전투기를 보내 맞섰습니다. 중국은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에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美方打着航行自由的旗号再次派遣军舰擅自进入中国西沙群岛领海违反了中国法律及相关国际法 严重侵犯中国主权，破坏了有关海域的和平。 최근 미국은 중국 단둥은행 제재,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허용 등 중국을 자극하는 조치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우호적인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건데, 미국의 잇따른 중국 압박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G20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겨냥한 힘 겨루기 성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